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잘 오셨고요.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이 부여가 됩니다. 할아버지가 주시기도 하고 부모님에게로부터 받기도 하고 또는 성직자에게 또 부탁을 하기도 하고 지인들에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안 되면 장명가를 통해서 그 이름을 부여받게 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게 하는데 그 이름에는 재미도 있고 또는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 안에는 여러 이름이 있는데 참 신비로운 이름들이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하는 이름이며 야베스란 이름은 고통, 가인이란 이름은 어둠, 아벨의 이름은 헛됨이란 뜻이며 셋이란 이름은 보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엘리야는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요셉이란 이름은 더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보면은 그 이름 가운데에 바로 의미가 부여된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속된 말로 언어유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름 가지고도 많은 재미난 이름들이 있죠. 한가래 이야기하기를 이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 연예인이 가수가 배철수라고 합니다. 배가 철수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기자들이 아무 스캔들이 없어서 기록할 것이 없다고 해서 싫어하는 그 가수가 노사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 가수 가운데에 제일로 아주 잠이 많은 사람이 이미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잠이 들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는 그런 언어유희로 인하여 사람들을 재미있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 이 가운데에 유익한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에 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그 자기들의 살아가는 삶을 표현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 전에 대서라고 하는 이름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이 기시예요. 기대서라고 합니다. 어디 항상 기대서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아니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가 했더니 형 이름은 어서랍니다. 기어서. 그래서 기어서 기대서 둘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서 놀림받지 않았냐 하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어렸을 적에는 굉장히 싫었는데 성장한 다음에는 비즈니스 할 때에 그 이름을 몇 년이 지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서 좋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이름 때문에 같이 유익도 보고 그것 때문에 놀림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가운데 아브라함을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사례가 사라로 변화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여하셨고 야곱이란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요한에 대하여 침례 요한을 말할 때도 천사가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말씀하기도 했고 예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시고 요한과 야곱에게 대하여 보아너게란 이름을 더하심으로써 그들의 이름을 더하시기도 하고 그 부르기에 적합하도록 그의 맞는 이름을 지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했고 신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말씀했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이름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너희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곧 대대로 기억해야 하는 이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말씀을 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했고 신약에는 예수 이름을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 그의 증인이라고 말을 했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곧 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요 그리스도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는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그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경배 이름이요 무릎 꿇어야 할 이름이라. 그 이름 앞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그런 존귀한 이름이라 하는 거지요. 만유인력을 발견한 그런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치매에 걸려서 자기 이름조차도 기억을 하지 못했을 때였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너무 신기하고 또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다시 되새기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어렵더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제자가 물었답니다. 선생님, 한번 누구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존 뉴턴은 주저없이 한마디 한 것이 Jesus my Savio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릇 모든 것은 머리의 세포 속에 있을지 몰라도 예수의 이름은 우리 영혼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 이름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 10년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게 되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베이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거지요 구걸하면서 연명에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때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때와 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듯 바로 자기에게도 돈을 요청을 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에게서 정말 발견되어져야 하고 우리 10년 가운데 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절과 8절까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이 주는 걸 다 줄 수는 없어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모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없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주신 권세가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에는 곧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 대화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루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었던가를 진단하는 겁니다. 하루에 일어날 때에 기도로 눈을 뜨고 또 기도로 눈을 감기 전에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갔는가에 대하여 돌아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에요. 왜? 그 원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고 그 지옥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지요. 아들을 믿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영혼의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성인들은 말을 하기를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천국은 유혹의 도구고 지옥은 협박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요한계시록에는 반드시 구원함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공존하고 있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고 하면서 비웃기도 하고 무관심하고 무시하지만은 마치 우리가 태양을 눈을 가리고 태양 없다 할지라도 태양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하는 그 말이 있을지라도 그런 말 때문에 천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성장한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소년이 되었을 때에 그를 데리고 들로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들로 나갔을 때 그 가운데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해가 있다, 달이 있다, 별이 있다는 소리를 외쳐댑니다. 나무가 푸릇푸릇하고 또 있는 모든 것이 파란 하늘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파란 것이 무엇이고 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맹인에게는 아무 소리도 그것이 체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해가 어디 있고 달이 있고 어디 있고 별이 어디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온통 세상은 검은색과 같이 깜깜하고 어둡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에 동의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늘은 있습니다.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습니다. 다만 그 맹인이 그거를 볼 수 없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을 보면 세상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아기를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바로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하여서 믿는 자들에 대하여 영생의 소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까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절대로 불의와 함께 공존하실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에 대하여 수술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좀 그 속에 들어있는 악성 종양이나 이런 긁어내서 수술을 해야 될 때는 할 수 없이 수술대에 올려놓고 그에 대하여 배를 가르던 상처 부위를 잘라서 절개하고 그 가운데 고치지 않겠어요? 목사는 영적 의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영적 의사로서 수술대에 올려야 되기도 하고 그에 대하여 정말 아플 때는 약도 처방해 줘야 하고 또 기쁘고 건강할 때는 유지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하는 것처럼 목사란 영혼의 의사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하고 어떤 때는 지옥에 관한 부분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세 번 놀란다는 이야기가 있죠. 첫 번째 놀라는 것은 내가 이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올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저 사람은 천국 올 것 같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왔을까라고 정말 사람이 바라보는 기준과 표준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세 번째 놀라는 것은 저 사람이라면 어떤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어. 저 사람이라면 아주 모든 사람, 아니 다 천국 간다면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는 없어서 놀란다는 거지요.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과 그 표준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누구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엄마라는 소리를 질러 엄마를 불러 도움을 받습니다. 가장 자기를 도와줄 수 있기에 용이하다는 거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구약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주여라고 하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게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그 가운데도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의 주님을 향한 부름이 있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도 다른 이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의 문이 닫혀있거들랑 예수님을 부르면 그분이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거죠.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왕자라면 왕의 아들이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그 권세를 누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왕자의 권한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권세에 대하여 말씀할진데 권세와 권능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권세는 권한과 권리를 이야기한다면 권능은 힘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은 권세가 있고 장군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 있고 기도는 힘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과도 같은 것이 바로 기도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안진뱅이를 걷게 한 다음에 그에 대하여 묻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죠.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아내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희는 이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개인의 권능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안진배가 일어난 것에 대하여 기이여긴 곧 놀랍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바로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왜 여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도 아니고 도를 많이 닦고 기도를 많이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너희가 왜 이것을 보고 그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죠. 14절에서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곧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고 이 같은 역사를 이루게 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선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보면은 십자가란 이야기하고 주여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신을 부르기는 하지만은 예수 이름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예수의 이름 말하는 거를 그거를 아주 교묘하게 신으로 바꾸고 주로 바꾸고 십자가로 바꿔서 예수 이름을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하면 기독교 영화 외에는 그 가운데에 사람들이 말하고 신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신이여라고 하는 보편적인 그런 에큐미리칼적인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는 해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빼는 이유도 세상이 예수 이름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시는 그런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이름으로 행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격려하세요. 여러분의 영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선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백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요. 어떤 호랑이 새끼가요. 그 가운데에 새끼니까 아주 힘이 없었겠지요. 매일 나가서 얻어 터지고 돌아옵니다. 한 번은 늑대하고 늑대에게 얻어 터지고 돌아왔어요. 물려가지고 온 다음에 어미에게 말합니다. 엄마 그래도 나 호랑이 새끼 맞지? 그럼 그랬답니다. 그 다음 날인데 이리한테 또 물려갖고 왔답니다. 엄마 나 호랑이 새끼 그래도 맞지? 그럼 그랬답니다. 또 그 다음 날입니다. 노루한테 발길에 채가지고 왔답니다. 엄마 그래도 나 호랑이 새끼 맞지? 그럼. 근데 나중에 토끼한테도 얻어 터지고 온 거예요. 와서 엄마 그래도 나 호랑이 새끼 맞지요? 그랬더니 맞다 똥강아지야 그러더래요. 그렇게 매일 얻어 터지고 돌아오는지 속이 상해서 그 호랑이 엄마도 그냥 새끼한테 얘기를 하기를 그래 맞다 하면서 그에 대해서 야단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토끼 사냥을 하려고 쳐다보다가 토끼가 있는 걸 뭐 딱 잡았대요. 그랬더니 토끼가 하는 말이 놔 임마 그러더래요. 놀래가지고 놓쳤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토끼가 간이 밖으로 나왔지 호랑이한테 놔 임마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스럽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다음날 딱 지나가는 토끼를 딱 잡았더니 어제 그 토끼야 임마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놀래가지고서 이제 그 토끼 안 찾고 다른 토끼를 잡으려고 가다가 다른 토끼를 딱 잡았더니 토끼가 그러더래요. 소문 다 났어 임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호랑이가요 사냥도 못하고 죽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서도 그 이름을 쓰지 않는 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 말씀도 예수 이름, 우리가 전도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그거를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었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좌절 금지 구역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속에 낙심과 근심과 염려가 다 떠나가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게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권세,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거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생명 역사가 여러분 주변과 삶 속에 나타나게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있어 그 이름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그 이름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